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야간 마지막 방송 시간이 왔어요. 정신없이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입맛이 좀 노나요? 입맛이 안 와가지고 그냥 떡좀 구워 먹었는데 떡좀 먹고 좀 정신 좀 차리고 머루 음료라고 해야 하나? 머루를 담은 그게 있어요. 엑기스. 그, 매실 같은, 있잖아. 매실처럼 해야 하나? 매실 엑기스처럼, 이 머루를 담아가지고, 머루로 담은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마셔보니까. 얼음 한 사발 넣고 마셨더니, 이제 배가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은 무덥고, 힘들고, 다들 난리입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네요. 일단 이렇게 또 폭염 가는 것도 처음 보네. 장마 이렇게 오고 또 폭염 오고. 태풍은 올듯 말듯 하고 있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노가다는 게 그렇게 힘드네. 보니까. 체력도 됩니다.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에 능률도 안 오르지도 않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천회장이 어렵게 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힘드실 거야. 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1.9% 하락을 했네요. 5개월 만에 하루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 오늘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이제 분이돼요. 증시 전반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줄줄이 상한가더라. 초전도체 제가 한번 전 시간 얘기했어요. 한번 듣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 꼭 들어보세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0.60포인트 내려가지고 2,616.47로 거래를 마쳤어요. 전날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올해 3월 14일 2.56% 하락한 이후에 하루 기준 가장 큰 낙폭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840억, 기관애들이 6,85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 개인들은 7,680억 정도 사들였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시장에서도 2조 한 3,450억 정도 넘게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대체로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4.5%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1.7% 내렸습니다. SDI 2.99, LG엔솔 2.3, LG화학 1.98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요. 현대차도 뭐 3.4%, 기아도 3.96% 내렸고, 네이버 2.36, 카카오 3.1% 정도 하락을 했죠. 포스코홀딩스 5.8%, 포스코, 퓨처엠 4.5% 정도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9.91% 하락을 해서 909.76의 장을 마쳤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3,268억, 기관애들이 한 2,004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개인들은 한 5,552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코스닥 시총의 상위 종목 역시 약세를 보입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7.4%, 6.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LNF도 1.2% 정도 내렸어요. 포스코 DX 5% 넘게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각각 4.6, 2.8% 정도 내렸죠. 이 밖에 JYP, 엔터 2.5% 정도, HLB 3.5% 정도 약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이제 매도세가 이제 거세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2차전지, 뭐 반도체 등 고평가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과 유럽 대비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단기 차익 실현에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익률 키 맞추기 장세로 아시아 증시의 하락이 더 부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요.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이제 인식되는 서남과 덕성, 뭐 신성, 델타테크, 원익 PNE, 모비스 이런 것들이 뭐 모두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떡상을 해버렸어요. 최근에
국내 민간연구소죠. 퀀텀에너지연구소하고 한양대 연구진이 상원에서 구현되는 초전도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이제 풀이가 돼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대형 우량주로 이제 구성된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침체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1.15포인트 올라서 35,630.68, S&P 12.23포인트 하락해서 4,576.73, 나스닥도 좀 빠졌죠. 0.4% 빠져가지고 14,283.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오늘은 상당히 안 좋았고, 지금 유럽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요즘 계속 빠지네요. 쭉 빠졌다가 현재 지금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은 현재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프랑스도 한0.6% 정도 빠지고 있고, 독일도 한0.7% 정도 현재 빠지면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뭐 오를 듯말듯 하더니 결국은 좀 밀렸습니다. 약보합으로 0.09% 정도 빠졌습니다. 요즘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 보니까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줘야 하는데 자꾸 이번 비리비리하네요. 좀 보니까 오를 듯말듯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겠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또 약간 좀 조정받지 않겠나 또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800선까지도 밀려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환율은 1,296원이에요. 5.15원 정도 올랐어요. 달러 1분에 143.27엔 좀 소폭 올랐고요. 유가는 81.37달러 조금 꺾였습니다. 일본엔화 907.91원, 유로화는 1422.88원, 중국 위안화 180.38원이에요. 소폭 상승했고, 휘발유 1649.03원 소폭 상승, 국제금가 1978.8달러 하락, 국내 금값도 81332.65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엔화, 뭐, 유로와 중국 위안화 지금 쫙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미국 국채 10년물은 4.0170. 4.07, 4.0대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3.9대에서 4.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선물지수 빠지죠. 선물지수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도 0.27%, S&P 0.44, 그리고 나스닥 0.7% 정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선물. 그리고 러셀도 0.88%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 선물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현물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결국은 또 7만 깨졌다. 도로 6만 전자다. 도대체 뭐 하는 전자냐? 이재용 엄청나게 고도목이 생겼어요. 이재용 회장. 전혀 주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신경을 쓰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시절에 그 삼성전자랑 지금 이재용 시대의 삼성전자가 참 많이 차이 나네요. 형 확실하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난 사람이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희와 이재용. 그러니까 아들이 좀더더 분발을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더욱더 분발해야 돼요. 더욱더. 더욱더 분발해서 좀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나가서 영업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지금 뭐 있는지 하여튼 저도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따름이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뭐 우리 뜻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용 뜻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과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봐야 할것 같고, 이 재고가 좀 털었네요. 재고. 이 재고 때문에 날린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야지만이 삼성도 뭐 7만 찍고 8만 가고 9만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소식들은 많아요. 장밋빛 소식들은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비리비리하다. 내일도 뭐 7만 전자에서 마찰이 갔다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만 8천원대에서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갭 차이는 12,000원 정도 유지를 하지 않겠나. 많이 나면은 13,000원인데 적게 나면 한 12,000원대, 11,000원대까지 가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은 이제 8월 16일에 나온다 하네요. 배당금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한 주, 두 주도 사가지고 모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불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올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무더운데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천 회장도
될수 있으면 안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응?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잘 되는 그날까지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